금주의 3분 큐티. 이번 한 주도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편 49장 13절부터 54장 7절 말씀.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인정하는 자들의 운명을 보아라. 그들은 양같이 죽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그들의 몸은 호화로운 저택에서 떠나 무덤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여 내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리라. 남이 돈을 모아 점점 부유해지고 그 집안의 명성이 높아갈 때 그런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 영광도 그를 따라 무덤까지 내려가지 못하리라. 사람이 비록 이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고 성공했다고 칭찬을 받을지라도 결국은 자기 조상들처럼 죽어 다시는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처럼 죽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다.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 잠잠하지 않을 것이니 그 앞에는 맹렬한 불이 있고 그 주변에는 사나운 폭풍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늘과 땅을 불러 나의 신실한 백성을 내 앞에 불러 모아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계약을 맺은 자들이다 하신다.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니 그가 친히 재판장이 되심이라.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 대하여 증거하겠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재물에 대해서는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니 네가 항상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를 나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네 외양간의 숫소나 내 우리의 수점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이 다 내 것이고 목장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다 내 것이고 들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이다. 내가 굶주려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니 온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임이라.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원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와 서약을 지키는 일이다. 너는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어째서 내 율법을 말하며 내 계약을 운운하느냐? 네가 내 훈계를 거절하고 내 말을 무시하며 도둑을 보면 그를 돕고 가늠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구나. 네가 언제나 악을 말하고 거짓으로 남을 속이며 항상 너의 친형제를 헐뜯고 비난하는구나. 네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침묵을 지켰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자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책망하고 내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리라. 나를 잊어버린 사람들아, 이제 이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구할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주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주에게만 범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는 중심에 진실을 원하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가르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할 것입니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비록 주께서 나를 꺾어버리셨으나 내가 기쁨을 되찾을 것입니다.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에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셔서
기꺼이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계명을 가르칠 것이며 그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사람을 죽인 죄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주의 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주는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없인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시온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예루살렘성을 쌓게 하소서. 그때는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것이므로 주의 단에 수소를 들여 제사할 것입니다. 폭군 같은 자여, 네가 어째서 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남을 속이며 악한 음모를 꾸미는 내 혀가 날카로운 면도칼 같구나. 너는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진실보다 거짓을 더 사랑한다. 간사한 자여, 네가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치고 내 집에서 너를 뽑아내며 이 세상에서 너를 영원히 제거하실 것이다. 의로운 자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비웃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지 않고 그의 많은 재산을 의지하며 남을 해침으로써 강해진 자이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싱싱하게 자라나는 감람나무 같으니 내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항상 주께 감사하고 주의 선하심에 대하여 주의 백성 앞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인간을 굽어살피시며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다 잘못된 길로 갔으며 하나같이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물으신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무식한가?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약탈해 먹고 나를 부르지 않는구나.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도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 원수들의 뼈를 흩으셨음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그들이 패배의 수치를 당하게 되었구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번영하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하나님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사람들이 와서 나를 치며 난폭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며 여호와는 나를 붙들어주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원수들의 악을 갚아주소서. 주의 약속대로 이 악인들을 없애버리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선하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으므로 내가 내 원수들이 패배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